달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비노에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2018 홈불 꺼지지 않는 불꽃.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가 주최한 제8회 홈불문학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홈불문학상은 고 최명희 작가의 소설 홈불과 그의 작가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기 위해 지역 방송사 최초로 전주 MBC가 마련한 문학상입니다. 네, 8회째를 맞은 홈불문학상은 올해 역시 신인 작가, 기성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빛나는 수상작을 내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국 문학사의 길이 기록될 새로운 홈불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 MBC가 마련한 홈불문학상. 오늘 이곳 고 최명희 작가의 모교이기도 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이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2018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혼불 문학상 시상식을 축하해 주실 전주 MBC 송기원 사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라도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 민초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설 혼불의 의미가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소설 혼불 속 낱말 하나하나, 정서 한 줌 한 줌이 모두 전라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상작인 전희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은 시대적 담론을 민초들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소설 혼불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가 새로운 천년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한 여정에 혼불문학상은 늘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혜정 수상자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김재민 교육부총장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명희 작가님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주 MBC에 의해서 시작된 이 혼불문학상은 8년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프로 작가들이 대개 참여하고 작품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요즘 소설을 많이 읽지 않는 세대들의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도 최명희 작가님의 아름다운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최명희 청년문학상을 저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역시 전국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문학상 중에서는 가장 큰 크고 권위 있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북대학교의 분명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전북대학교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 최명희 작가에 대한 그리움이 새록새록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TMB 앙상블과 서울 아츠 스트링 앙상블이 들려드리는 그리움만 쌓이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감사히 은혜 제8회 혼뿔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독재자 미아민의 다른 삶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혼뿔문학상을 수상하신 전혜정 작가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작품을 선정해 주신 문순태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 상을 제정하신 전주문화방송 송기원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혼뿔문학상은 전북을 대표하는 최명희 작가를 기념하는 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후상작들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 권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뿔문학상이 최명희 선생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우리 문학의 혼과 숨결을 지켜가는 뜻깊은 상으로 발전해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설 혼뿔은 남원 매안마을의 종부 3대가 쓰러져가는 종가와 마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네, 일제강점기 전라도 토착민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죠. 아까 전에 전주 MBC 송기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소설 속에 한 줌 한 줌의 전라도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민속, 신화, 제도 등의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통과 풍습도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요.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입니다. 이 전라도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소설 혼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긴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 정겨운가를 혼뿔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 사라져가는 순 우리말 표현뿐만 아니라 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까지 담겨 있어서 그야말로 혼뿔은 이 살아있는 모국어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속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예전 우리 민속 중에 흡월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보름달이 뜰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빛을 마시는 겁니다. 달의 전기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자 한 거죠. 네, 흡월이요. 네. 지금은 사라진 풍습이긴 한데 이 소설을 통해 이 남긴 기록으로 남긴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소설 혼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효원아 씨의 흡월 대목을 소리꾼 박인혜 씨가 창작 판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네, 축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안이씨 3대 종부 효원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 그렇지 할머니 청한 부인의 간절한 소망대로 달이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 닷새 동안 그치. 흡월을 하는 것이었다. 아. 할처럼 휘 상현 다리에 아, 남쪽 하늘 산발로 넘어서며 제, 사방 팔방 포럭해 청한 부인 엄수 길 말을 허되 네 몸 가득 달이 차도록 들이마시거라. 마신 달의 전기가 새나가지 않게 고요히 뱉거라.
삼천지 입을 벌려 다 으시고 달의 기운 받는구나 한손토 다 달리 아들 하나 존지하오 하 투성토 아 으시고 몸은 갈수록 뜨거워지오 주는 고요히 잠드는구나 제 아하 세숨토 제 달림마 달림마 세숨통씨 세 번은 멋있게 허락하소서 내 손톱 제하 머리카락 한올 한올 뻗칠 때 위로 뻗치었고 실빛 줄의 끝머리 닿을 대로 닿으리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 터질 만큼 차오르라 여덟 쌈터 저다를 탐바시리라 내가 너를 삼키리라 아홉 쌈터 하리라 달빛처럼 파랗게 질린 초원을 바람이 빗겨줄까 달빛이 쓸어줄까 닮아진 꽃 네, 소익군 박인혜 씨의 효원아 씨의 흡월 대목 창작 판소리 공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홈불 문학상 시상식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배출이 되고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고 또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는 그런 문학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 MBC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8회가 아니고 80회 이렇게 이상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우리 전혜정 작가님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술 전주시장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4년 전에 전주시 역사가 1000년이 넘었는데 이 1000년을 관통하는 뭔가 정신이 있을 거다, 우리 전주 정신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년 정도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들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의 정신이 뭘까 그걸 찾았는데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꽃심이 전주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그 차가운 동토의 땅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힘, 이게 바로 전주의 정신이다. 아울러서 이제 뭐 대동, 풍류, 창신 여러 정신이 꼽혔는데 천년 동안 전주를 관통했던 정신이 바로 꽃심이라고 이제 꽃의 심, 꽃의 대 이렇게 표현을 했던 최명희 선생님이 계셨던 이곳이 바로 전주의 정신을 잉태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주와 남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께서의 축하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원 시민들, 남원을 기억하는 분들은 혼뿔을 분리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이 혼뿔의 태동도, 혼뿔의 배경도, 또 최명희 작가님도 다 남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혼뿔을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우리의 삶이 돼서 얼마 전에 그 상령최 씨 종선되시는 분이 아주 서울에서 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찾아오셨습니다. 남원에 그 최명희 작가가 생각했을 그 종갓집이 자기 집이었는데 거기를 자기가 복원하고 싶다, 우리 남원 시장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를 맞이하면서 이 혼뿔 문학상의 이제 역사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혼뿔 문학관과 함께 또 혼뿔을 직접 그 와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서 거기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 남원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수작들이 많이 이렇게 응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혼뿔 문학상이 그만큼 권위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저도 남원 시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혼뿔 문학상이 더욱 발전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남원 시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젊어 전주 좋은 오늘 지나가면 안 오나니 어찌하니 즐길선가 청춘가를 들어보소. 옛 노래에 이르길 우리 사는 인생 사계절이 있다던데 우리 인생 지금 꽃 피고 나비 첩첩 날아드는 봄이 오구나. 가득하고 하늘은 파랗고 새는 지저귀 어찌 그대는 홀로
느끼지 않을 순간 즐기지 않을 순간 나 지금 청춘의 찬하니 봄을 즐기는 법 들어 자신을 믿고 어깨를 활짝 펴 거들어거리고 놀아보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8회 혼불문학상 시상식 겸 혼불예술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시는데요,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제7회 수상자십니다. 칼과 혀의 권정현 작가님께서 새로운 혼불문학상 수상자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작년에는 주인공으로 오셨었는데 네. 올해는 그 자리를 양보해주러 오셨잖아요. 기분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 그 제8회 혼불문학상 독자자 리아민의 삶을 쓰신 전혜정 작가님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작년에 수상 소감이 기억이 나는데요. 계속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던 그 찰나에 이 혼뿔문학상을 받게 돼서 많은 격려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네. 요즘은 어떤 작품을 집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어떤 작가들에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상은 큰 격려가 되고요. 저 역시도 그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됐는데요. 요즘에 쓰고 있는 작품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그 프랑스 입양한데 그냥 자기 정체성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국에 있는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런 맛의 의미를 찾아서 이제 한국 음식을 찾아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어떤 여정을 다룬 장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제8회 수상자에게 미리 축하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편을 쓰든 장편을 쓰든 제목을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항상 편집자님이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조언을 주시는데 이 제목 그 뉴스를 딱 받는 순간 정말 제목이 벌써 탁 와닿고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처음 받았는데 빨리 가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이런 글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 한 2, 3년간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네, 네. 감회가 특별히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민족 혼을 담아낸 소설 혼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소상히 녹여낸 혼뿔은 우리 풍속의 보고로 손꼽힌다. 최명희 작가의 치열하고 섬세한 작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혼뿔 문학상. 2011년 첫 번째 주인공이 된 최문희 작가의 난설언. 2회 박정윤 작가의 프린세스 바리. 3회 김대현 작가의 홍도. 4회 박혜영 작가의 비밀정원. 5회 이광재 작가의 나라 없는 나라. 6회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 그리고 지난해 권정현 작가의 칼과 혀가 책으로 출간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혼뿔 문학상 응모작은 총 215편. 1, 2차 예심을 거쳐 3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고 치열한 경합 끝에 2018년 혼뿔 문학상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전혜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 대통령의 자서전 쓰기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좀 특이했고요. 그 풀어나가는 스토리도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제가 강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기 집권 독재자 리아민으로부터 미화된 전기 집필을 부탁받은 한 소설가의 이야기. 욕망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잘 다듬어진 문장력으로 엮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혜정 작가는 다양한 탐욕이 부딪히는 작품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완전한 악인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 뒤에 숨어있는 그 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되새겨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기록하려는 자와 왜곡하려는 자의 치밀한 줄다리기. 작품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 참신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작가 최명희가 원고지 한 칸마다 새긴 문학혼과 시대정신을 기리는 혼뿔 문학상. 그동안 탄생한 수상작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을 남겼듯 전혜정 작가의 작품 역시 시대를 반영한 생생한 기록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네, 제8회 홈불문학상 수상작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 고려가요 가시리를 서울 아츠스트링 앙상블의 연주 또 소리꾼 정윤아 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을 생생하게 그려낸 소설 혼불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역방송사 최초로 전주 MBC가 공모한 혼불문학상 이제 본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전주 MBC의 송기원 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8회 혼불문학상 대상 전주문화방송이 제정한 혼불문학상 제8회 수상작으로 전혜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을 선정합니다. 네, 전혜정 작가님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을 잇는 제8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으로 전혜정 작가의 장편 소설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을 선정합니다. 이에 5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5일 전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송기원. 네, 전주 MBC 송기원 사장께서 전혜정 씨에게 상장과 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불문학상의 상장은 족자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함께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북스의 김선식 사장이 직접 책으로 출간된 당선작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얼마나 기쁠까요. 네. 전주 MBC가 주최한 제8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전혜정 작가의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이든 작가에게 있어 절실하지 않은 글은 없겠지만 제게 이 소설은 특히나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이 소설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독재자인 대통령 리아민 그리고 그의 정기를 부탁받은 소설가 박상호 그 둘 간의 숨막히는 파워게임의 과정과 내밀한 심리를 그리며 저 또한 이 소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완성작을 혼불문학상 공모에 제출하면서도 사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못했지만 당선 연락을 받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일단 제가 쓴 작품이 혼불문학상을 통해 문학성을 인정받고 또 독자들에게 제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고 최명희 선생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상에 수상자로서 제 이름을 올릴 수 있기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고 최명희 선생님의 타계를 들었을 때는 1998년 대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되짚어보니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일종의 가벼움이 문학적인 포즈로 포장되던 때에 10권의 대하소설을 출간한 작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지병인 난소암으로 투병하시는 와중에도 끝까지 글을 쓰는 펜을 놓지 않으셨다는 기사를 읽고 당시 20대 문학 청년이었던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고 최명희 선생님의 글에 대한 열정은 이 시대의 모든 작가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 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당선작으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혼불 기념사업회 최명희 문학관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전주 MBC 관계자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앞으로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따뜻한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 혼불문학상은 제정 당시 5천만 원이라는 높은 고료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첫 회 대상작인 최문희 작가의 난설언이 전국 공모전 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 무려 10만 권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프린세스 바리, 3회 홍도, 4회 비밀정원, 그리고 5회 나라 없는 나라와 고요한 밤의 눈에 이어 작년에 칼과 혀까지 이 혼불문학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작가 정신이었습니다. 네, 여느 문학상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혼불문학상의 차별점. 그것은 주류가 아니더라도 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서 날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 라고 다짐했던 우리 한결같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작가가 주인공이 올해 수상작 이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8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 역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국 문학을 이끌어 나갈 기성 작가 혹은 신인 작가들의 더 뜨거운 도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제8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주 MBC가 주최한 혼불문학상은 소설 혼불의 시대정신과 고 최명희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더불어 이 지역이 지닌 문화자산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길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의 사물놀이와 비나리를 들으시면서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혼불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 화연궁 돌아들고 이시 한양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이제 꾸대궐 앞에는 욕조로다 작가란 모름지기 삼각 그대 대한 정신으로 세상 살아내는구나 절망은 위로되고 상처는 생명되어 문학 속에 깃두소서 오늘 여기 오신 홈불 문학상 수상자들 수상을 축하하며 오늘의 기쁨이 작가 정신 지켜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